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고려신용정보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머티, 인바디, 코인테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주현 대표의 픽은 롯데웰푸드, 레이저옵텍, 솔리드, 아프리카TV, 유비쿼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궁금하시거나 한 종목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관심이 가시는 종목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릴레이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오셨다고 했던 기도현 대표님. 네. 이번엔 좀 있어. 오히려 첫 번째 다섯 개 이주현 대표님이 2차 전지 종목이 많았어요. 그랬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기도현 대표님 바로 여섯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느닷없이 추심업 관련주 고려신용정보 이번에 또 고려신용정보. 예, 그 증여 공시가 하나 떠가지고 고려신용정보를 봤었는데 네. 지금 현 주가가 한 1,500원 정도 되는 게 고려신용정보인데 대주주가 이 중에 30만 주를 지금 2세 경영인한테 증여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대주주분들이 증여를 할 때 주식 가치가 나름 판단하기에 낮아져 있는 상황일 때 증여를 해야 세금 면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30만 주를 증여 결정 공시를 했다라는 건 대주주도 지금 시점의 주가는 전혀 비싸지 않다, 부담이 없다라는 점들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심업계 관련 데이터들을 보면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의했을 때 저축은행, 할부금융, 리스, 카드사 포함해가지고 제2금융권의 고정 이하 여신이죠. 쉽게 말해서 부실 채권이라고 합니다. 3개월 이상 동안 회수가 안 된 것들을 부실 고정 이하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23년도 2분기 때 11조 원이었던 게 3분기 15조 원 계속 1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려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추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채권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 회수율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과거 경험상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추심해야 되는 채권들이 늘어나고 경기가 조금 풀리는 국면에서 이 채권의 회수율이 좋아지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고려신용정보 미리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리 이제 좀 모아보자. 고려신용정보를 종목으로 여섯 번째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 이주현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오늘 롯데웰푸드 가지고 왔습니다. 웰푸드. 네,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빙과 제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인데 일단은 인도 시장에 좀 진출을 합니다. 근데 인도는 아시다시피 인도가 이제 중국의 인구수를 넘어섰죠. 네, 그러면서 일단 앞으로의 인구 성장률이라던가 그리고 또 빠르게 나라 국가 자체가 좀 빠르게 발전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롯데웰푸드가 이제 인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좀 본격화를 한 발표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2004년부터 인도 시장에 미리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요. 인도 현지에서도 뭐 빼빼로라든가 초코파 이런 거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도 시장만 제과 시장만 하더라도 한 17조 원 정도 규모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롯데웰푸드가 이제 우리나라 그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했었죠.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흡수합병을 하고 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주가상이라든가 매출상의 어떤 크나큰 뭐 성과가 나진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흡수합병 한다더니 뭐 어떻게 된 거냐라는 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제 슬슬 좀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롯데웰푸드가 일단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율이 지금 43,00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돈을 많이 챙겨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M&A라던가 그리고 뭐 신규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당황하셨네요. 네, 네. 롯데웰푸드까지
오늘 열정 넘치게 이주연 대표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배터리주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이 네.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제너럴 모터스 GM 조인트 벤처 공장이 네. 이제 올해부터 본격 가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북미 지역 중심으로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객사 좋고 레퍼런스도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터리 라인업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다양합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쪽에서 IRA, AMPC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탑10 완성차 중에 7개 고객이랑 고객사와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점들. 나머지 없던 3개 고객사 중에 2개, 혼다랑 도요타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공급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개화를 하고 있는 중저가 EV 라인업 시장 있죠. 요거를 대비를 하려면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라든지 우리 중국이 잘했던 LFP 배터리라든지 여기에 국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망간을 추가한 LMFP 배터리 이런 라인업들이 중요한데 LG엔솔이 요 3개 라인업 이미 모두 갖췄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LFP 배터리는 그 경쟁사죠. 뭐 삼성 SDI라든지 SK온 출시보다 1년 정도 더 앞당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LFP 배터리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RA 세제 혜택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약 1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거의 영업이익의 절반 수준을 세제 혜택으로만 받을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오랜만에 저희 한번 투자 전략을 들어봤어요.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레이저 옵텍이라는 레이저 종목 옵텍.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신규 상장 주고요. 일단은 레이저 기기, 피부 미용이라던가 질환 쪽에서 레이저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에는요, 좀 레이저 원천 기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있는, 많이 있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를 기반으로 전방 시장이라던가 수출 지역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번에 좀 북미 지역에서 특히나 좀 매출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좀 주력하고 있는 지역이 뭐 국내라던가 아시아 쪽이었었는데 이제는 북미 쪽으로까지 어떤 좀 지역 수출 지역을 많이 넓혀서 매출 외형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헬리오스라던가 피콜로 이런 미용 의료 기기들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피부 질환용이죠. 뭐 건선이라던가 아토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치료용 UV 고체 레이저를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그런 점들도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일단 현재도 지금 15% 가깝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앞으로 좀 신규 상장인 만큼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워낙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좀 기대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수혜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매수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좀 손절가는 확실하게 잡아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를 일단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저 옵텍까지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여덟 번째죠. 네. 어떤 종목이죠? 에코프로버티입니다. 에코프로버티. 저도 나름 신규 상장주 한 3개월 정도 상장한 지 됐는데 그 에코프로 BM 중에 막내죠. 에코프로버티고 이 회사는 2차 전지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공시가 나온 게 전구체 제조 설비 증설 위해 가지고 한 9,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네. 고객사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결정인데 고객사는 곧 에코프로 BM이고 그러면 전방 산업에 수주가 늘어났으니까 지금 고객사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고 전구체가 어떤 거냐면 양극재의 전 단계 원료입니다. 코발트, 뭐 니켈,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일정한 비율로 정제한 액체예요. 여기에다가 리튬을 더하게 되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고, 해서 양극재가 되기 전에 이 정제한 것들을 바로 에코프로 BM에 납품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5만 톤 정도 전구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있었는데 이걸 4배 늘려가지고 20만 톤까지 늘려버리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고,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내는 지수인데 여기에 에코프로버티가 들어갔다라는 건 신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 패시브 자금의 유입 규모를 보니까 규모로만 약 1,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뒤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10초 정도 네.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셔도 좋고 목표가를 한번 전고점까지 한번 봐보세요. 24만 4천 원까지는 올해 안에 한번 달성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네요.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통신 장비 업체인 솔리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좀 인식 자체가 5G라고 하면은 조금 좀 꺼려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주가의 탄력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기대하는 만큼 주가가 좀 동반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슬슬 5G 그리고 6G 이런 통신 장비 기업들한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국내에서는 SK라든가 KT, LG, U+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관공서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해에는요. 프랑스 정부가 이제 20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죠. 네,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서 스타디움이라든가 지하철 통신망이라든가 영국 지하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발주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솔리드가 전부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매출 성장이 좀 가시화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5G가 어느 정도 통신 시장 자체가 좀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5.5G 그리고 6G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업황 자체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럽 시장을 판로로 좀 개척을 해가지고 네. 그거에 따른 어떤 좋은 실적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370억 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솔리드 통신 장비 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 예, 인바디 가지고 왔습니다. 인바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이죠. 체질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수치 검사해주는 회사인데 23년도에 지연이 되었던 게 이제 미군향으로 770 제품 공급 등이 계속 지연이 됐었어요. 해가지고 수익성이 조금 소폭 하회했던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24년도에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770은 기존 인바디 제품에 더해가지고 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가격 단가도 좀 높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고 미 해병대에 납품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부터는 이제 미 육군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군향 쪽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디컬 서비스가 출시가 됐는데 CES 2024에서 한번 발표를 했던 거예요. 이게 1분기에 출시 예정인데 LB 트레이너 서비스라 해가지고 이용자들의 그 인바디 수억 명의 그 체성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AI로 체성분 변화도 측정을 하고 음식을 탐지하고 양도 추정을 해가지고 건강관리 시스템을 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기존에는 이제 인바디는 계속 장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네. 거기에 소프트웨어 매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매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들 요 서비스가 좀 시장에서 재평가 받게 되면 밸류에이션도 좀 리레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솔루션은 트레이너분들 이라든지 헬스 이제 시작하는 헬리니 분들 모두에게 좀 긍정적으로 서비스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이제 전년도는 조금 소폭 하회했어요. 판관비라든지 인건비, 마케팅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었다는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까지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아프리카 TV 가지고 아프리카 왔고요. TV. 일단은 아까 플레이디랑도 조금 내용이 겹치는데 이제 트위치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였던 아프리카 TV가 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단은 아프리카 TV 트위치가
철수하고 나서 아프리카 TV 점유율이 이제 전체에서 한 60% 정도로 올라왔고요. 기존에는 한 40%였고 트위치가 한 60%, 6대 4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위치가 철수하게 되니까 트위치의 기존 사용자들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아프리카 TV가 이제 한 60% 정도 점유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일단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장세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점유율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순이익이라든가 매출액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나서 이제 막 반등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나 뭐 연간 최대 실적까지 달성을 했고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실적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숲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출처가 확대된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자세한 설명 아홉 번째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 벌써 기동현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에요. 예, 2차 전지 그 자동화 설비 기업 코인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화 설비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한우물만 봤는데 이게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 철강, 금속, 제약 이쪽으로도 다 자동화 설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글로벌 2차 전지 제조회사 비롯해가지고 대형 고객사는 30여 곳 정도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좋죠. 그리고 지난해 2분기부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방 시장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자동화 설비 수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수요가 지속적으로 코윈테크의 수주 잔고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전체 수주 금액이 4천억 원 정도였는데 전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주 잔고가 이미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올해 수주 잔고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4천억 원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기존의 자동화 설비 전공정, 후공정 다 토탈 솔루션 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로봇이 추가가 됩니다. AMR이라든지 AGV라고 하죠. 뭐 가이드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물류 이동 로봇들인데 이것도 이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기고객사들한테 납품이 됐을 때 좀 추가적으로 수익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LFP 배터리향으로도 자동화 시스템 신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국내 고객사들 다 LFP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 기고객사들 설비 수주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또 자회사로 소재회사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탑머티리얼이 지금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소재 관련 생산시설 지금 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응이 빨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까지 자세한 설명, 2차 전지 관련 종목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 이주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유비쿼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 기업인데요. 네, 일단은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도 통신, 뭐 5G 아까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파격적인 그런 이슈가 이번에 최근에 나왔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일단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평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낼 만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비쿼스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이가 얼마나 많이냐? 앞으로 3년 동안에 뭐 고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뭐 소각,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 당기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뭐 기업이 10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30%를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는 거니까 꽤나 좀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3년까지는 뭐 30% 그건데 올해는요.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10%포인트를 더 추가해서 연결 당기 순이익의 40%까지 해당하는 주주 환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당 뭐 1,000원 이상의 주주 환원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배당 수준에서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상으로 현재 저평가 구간, PER 10배 이하인 저평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유비커스까지 두 분이 10개, 10개,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열정이 넘치시네요. 시간을 오버하시면서 많은 종목들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0가지, 10가지 가운데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동현 대표님부터 종목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코인테크 지금 가격에서 한 26,3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거의 대부분 항상 바닥을 확인했었던 자리입니다. 네. 24,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손절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의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탑픽을 하나 골라주셨어요. 자, 그럼 이주현 대표님의 탑픽은 뭘까요? 유비커스고요. 네, 유비커스입니다. 네. 네, 일단은 매수가는 18,000원 이하로 여유롭게 일단은 잡아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3,500원으로 일단은 목표가 잡겠습니다. 그 부근이 일단 매물이 좀 몰려있는 부근이어서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23,500원, 손절가는 15,000원 일단은 잡았는데 일단은 거의 뭐 바닥권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 손절가까지 닿을 일은 뭐 거의 없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코인테크와 유비커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단을 잘 지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탑픽으로 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